때 주로 소파에서 보나요? 네, 이렇게 좀 편한 소설책 같은 걸 볼 때는 주로 거실이나 소파에서 보고, 비문학책이나 좀 지식 관련된 책들은 방에서 볼 때가 많아요. 책은 주로 언제 보나요? 책은요, 좀 부끄럽지만 화장실 갈 때 많이 들고 가고요. 그 말고도 그냥 한 저녁쯤에 여유롭게 할 일 다 끝내고 시간을 따로 내서 보기도 합니다. 오, 시간을 그럼 하루에 보통 얼마나 책을 보나요? 항상 책을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2, 30분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책을 보나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종류는 이런 소설 종류예요. 지금 여기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다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요, 신문 같은 데서 광고를 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이 재밌다고 하는 책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문학 책을 읽을 때는 주로 저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사실 주로 읽는 건 소설이긴 한데, 또 비문학 중에서 좋아하는 책들은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읽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이 책도 재밌게 봤습니다. 책 읽은 걸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저는 기록을 꼼꼼하게 하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그걸 다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잠옷 입고 자기 직전인데 책을 보고 있군요. 주로 이 시간에 책을 보시나요? 이 시간에는 보통 어떤 책을 보시나요? 자기 전에 뭐 얇은 책. 이건 빌려온 책인데요. 가끔씩 빌려온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책이나 그냥 책을 읽을 때는 진보리 진리요. 요즘 아침 독서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친구가 추천한 책들을 읽어요. 학교 도서관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